마음의 양식인 책.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해지는 습관을 들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죠. 책을 테마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문화체험 공간이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별난 책 이야기 전시를 장서영 국민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로 북적거리는 도서관. 어린아이들은 글자판을 뒤집어 보기도 하고 조각 작품에 직접 앉아보며 책을 만나고 온몸으로 느낍니다. 책 읽는 게 재밌었어요. 별난 책 이야기전은 8명의 현대미술 작가 그룹 전으로 책을 주제로 한 회화 작품, 미디어 아트, 유리로 만든 책등 그동안 쉽게 접하지 못한 신기하고 다채로운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조선시대의 그림들을 프린트해서 콜라주한 작품으로 자세히 보시면 책가도에 책도 있고요. 그리고 모란도에 모란도 있고, 그리고 저의 모습도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그림들과 현재 지금 저의 모습들을 같이 한 공간 안에서 볼수 있고. 아이들이 제 작업 속으로 들어와서 몸에 빛을 비춰보고 돌아다녀 보고 하면서 그냥 그제 작품 자체를 좀더 즐기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은 관람객들에게 평소 도서관에서 만날 수 없는 특별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붓에 물을 묻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푸른 빛깔이 반짝반짝 거리는데요. 이렇게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미디어 인터랙티브부터 재미난 상상력들로 가득한 작품들이 전시장 곳곳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는 아이들과 어른 모두의 마음을 좋은 추억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 엄마와 함께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된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한번 와보고 싶어요. 이번 전시는 어린이들에게 책이 단지 읽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다양하면서 색다른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도서관과 친숙해지고 또 책과 친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책을 직접 만지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이번 별난 책 이야기전은 7월 15일까지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장서연입니다.